근데 선생님 이런데 안 다녀보셨다 그랬죠. 이런 곳에 안 다녀보셨다 그랬죠. 젊을 때, 젊을 때, 대학교 때. 대학교 때. 근데 제가 편하게 그런 말씀을 좀 드릴 건데, 네.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선생님 마음이 너무 공허하다 그래요. 흔히 말해 사람이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이쁘셔. 되게 이쁜 꽃인데, 이상하게 그 꽃의 속이 많이 시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주세요. 남들 눈에는 선생님이 굉장히 편해 보여요. 네, 맞아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여요. 왜냐? 선생님이 지금, 저는 왜 짝이 있다고 그러죠? 어떤 짝? 짝지. 아, 저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짝지가 있대요. 근데 이 짝지까지도 있고, 이 짝지가 선생님한테 사랑을 안 주는 거는 아니래. 뭐 부부관계가 저는 네. 완만하다고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이상하게 어디에 고립된 것처럼 보여요. 어디에 내가 정말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다 보니 선생님이 이게 오래되지는 않았거든요. 작년 넘어오면서부터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정말 이유 없는 고통이야. 굳이 따지면 이제 저는 이유가 있긴 한데, 이제 이렇게 막 뭔가 겹쳐서 오는 그치, 그치. 느낌? 그죠. 일들이 좀 남들 눈에는. 남들 눈에는 남들로는 이유가 사실은 없어. 예. 근데 그렇죠. 선생님의 그 속을 파헤쳐 보면 이상하게 선생님이 믿었던 사람이라 그래요. 믿었던 사람한테 많이 실망을 했었다 그래. 놀라기도 많이 놀라고. 근데 저는 그게 좀 남편 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여지껏 계획했던 게 있었는데 그 계획의 초석이 무너졌다 그래요. 네. 그렇다 보니 선생님이 남들 눈에는 이유가 없어요. 근데 나한테는 겹치고 겹치고 겹치다 보니 내가 여지껏 버티고 버티던 게 우르르 무너졌어요. 요즘 그리고 그런 또거 하나는 남편분의 좀 못난 모습, 철없는 모습을 좀 봤다 그러거든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선생님은 남편분이랑 항상 의논을 하시나 봐. 저요? 네. 저는 그런 편인데 남편은 안 남편은 그랬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 뭔가 일방적으로 선생님이 남편분한테 통보 아닌 통보를 받았다 그래요. 근데 그건 늘 그랬어. 그러다 보니 그러한 거가 또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니 선생님이 이게 맞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러한 심적인 부분 많이 부담이 되셨을 거라 그래요. 근데 우리 선생님도 사주를 들여다보면 원래 내 이름 석자건 명함이 있어야 되는 분이세요. 그러면 뭔가 일을 계속 하셔야 되는 분의 사주. 그래서 제가 요즘에 조금 이제 뭔가를 새로 하고 싶은데 이제 그것도 조금 사실은 일을 안한지 8, 9년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죠. 그 방향성도 조금 막막하기도 하고 전에 했던 일을 하기는 조금 그죠. 어렵고 예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있고 남편은 사실은 연애는 오래 했는데 신혼 때 되게 힘들었어요. 신혼 때 너무 힘들었는데 폭군이야. 근데 겉에서는 사람들 앞에서는 유해요. 예. 네. 근데 이런 말이죠. 방구석 옆으로라고. 집에만 들어오면 폭군이야. 아, 막 저한테 이렇게 막 하는 건 없는데 저랑은 좀 방식이 많이 안 맞죠. 그러니까 그래서 선생님한테 폭군인 게 그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알고 있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면이 있다는 걸 알고는 있었는데 이게 이제 변하는 건 없으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변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그 없어요. 상황이 되면 다시 또 되고 하니까 제가 조금 많이 지치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근데 선생님의 마음이 이게 있나 봐. 이 사람의 단점을 좀 보고 싶은데 또 선생님 마음에는 이 사람이 미워지는 게 싫은 거야. 아, 좀 보면은 그 사람 나름의 이제 입장도 있겠거니 하는 생각이 들고. 선생님이 너무 착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왜냐면은 선생님이 이 사람과 이별을 생각을 한다면 이 사람의 단점을 더 부각을 시켜서 나이 사람 미워 이제 그만할 거야 이게 돼야 되는데 선생님이 미운하고나 그래도 내 사람인 거고 또 선생님이 그게 있어요. 누군가한테 뭐 하나가 감사했으면 그게 오래 가요. 그게 평생 가.
그거 하나 보고 계속 내 마음에 안정을 취하고 내 마음에 안위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 때론 그런 것도 있어요. 미움 없는 이별이라는 것도 있어요. 왜? 이 사람이 더 싫어지거나 더 미워지기 전에 차라리 정리를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또 선생님은 그거는 못해. 요즘에는 처음에는 이제 남편이 미웠죠. 이제 저 힘들게 하니까 안 맞는 그쵸. 부분이 있으니까 미웠는데, 요즘은 이제 반대로 그 사람도 나를 만나서 좀 그치. 힘들지 않나. 그러니까 선생님이 착하다는 거야. 좀 이기주의가 돼도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안 되시는 분. 근데 저는 어쨌든 귀신을 팔아먹고 사는 무당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선생님과 그분의 조상 간의 대립이 너무 커요. 특히나 이 남자 쪽 집안을 해서 박씨 조상이 있나 봐. 성박 씨요? 네. 뭐 시어머니 자료에서 약간 박씨 조상이 있다 그래요. 근데 이 조상이 너무 둘 사이를 회방을 많이 나요. 그리고 남편분이 다 좋아. 뭐 성실도 하고, 뭣도 하고, 다 좋아. 근데 이 말에 있어서 뭔가 남한테는 안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한테는 뭔가 필터링이 가끔 없어져요. 오히려 아까 말이라고 할게 없는 게 그냥 약간 그러니까. 통보니까 이제 통보를 할 때에도 예의를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결혼하기 전에 궁합 같은 것도 다 봤죠. 봤는데 안 맞았어요, 너무 사실은. 안 맞아, 조상 간에.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그 당시에 그럴 수밖에 없는 제 나름의 사정도 있었고, 근데 이제 뭐가 정답인지는 세상에 정답은 없어요. 모르겠고. 근데 다만 선생님이 편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저는 가장 급선무. 근데 근데 그게 이혼인가요? 아니요. 선생님은 그 사람 내가 그러죠. 때려죽어도 못 놔. 선생님 마음에. 왜? 선생님은 의외로 자존심도 세요. 세요, 자격지심도 없는 맞아요. 분 아니야. 그렇다 보니 내가 이거에 실패를 했다고, 내가 이거에 이렇게 됐다고, 이것 또한 있으셔. 근데 제가 선생님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은 방법은 이 조상 간의 합의를 조금 빌어보는 방법,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박씨 조상, 그 조상이 자꾸만 둘 사이를 회방을 놔요. 그리고 남편분을 자꾸만 필터링 얻게끔 만들어. 왜?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거를 좀 정리를 하고 나면, 왜? 현세의 사람 간의 궁합도 중요해요. 근데 어쨌든 이 조상 간의 궁합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해 공작을 하는 이 조상을, 왜꼭 그렇잖아. 사람 세계도 그렇잖아요. 너와 내가 만나서 상견례라는 거라잖아, 결혼하기 전에. 조상들도 똑같아요. 그런 게 필요해요. 근데 꼭 상견례 자리에서 태클 거는 먼 친척 하나씩 있잖아. 딱 똑같아요. 조상 간에도. 왜?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거니까. 그렇다 보니 그렇게 방해공작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선생님이 이분이랑 뭔가 합의가 될 만한데도 어그러지고, 선생님이 안정이 될 만한데도 어그러지고, 남편분 또한 뭔가 안정이 될 만한데도 어그러지는 게그 이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리가 조금은 필요하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조금만 이기주의가 되셔라 이기적이긴 한데. 그래요. 에휴, 그게 이기적이었으면 나는 조선팔도 나 혼자 산다. 사업을 하자니 저한테 맞는지는 모르겠고. 선생님은 사업보다도 약간 뭔가를 배워서 남한테 알려주는 걸좀 하세요. 알려준가? 네, 차근차근 설명하는 거. 뭐 영업을 한다든가 판촉을 한다든가 이런 건 선생님이랑 또안 맞아요. 영업은 저는 네, 못할 것 그건 같고. 약간 반사기꾼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그리고 혹시 저희 부모님에 대한 느낌도 그거는 제가 있으신가요? 따로 봐드려야 돼요. 왜냐면 지금은 선생님은 결혼했기 때문에 출가 외인이에요. 내가 내 그래서 가정을 꾸리고 있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만 말씀을 해주시는 건가요? 그럼 혹시 이것도 좀 애기 있는데 애기는 그냥 너무 그게 어려요, 아직은.
아기 자체보다는 그냥 좀 원래는 선생님 점지가 되는 자손이 둘이거든요. 저요? 네. 아기가 둘이어야 네. 된다고요? 네, 지금 세상에 태어난 건 하나 아니에요. 네. 근데 한 아이도 원래는 점지가 됐었다 그래요. 근데 선생님이 뭐 사고가 있건 알게 모르게 흐르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 그래. 잉태는 됐지만 자연적으로 유산되는 경우도 많아요, 요즘. 아, 그럼 이미 그럼 둘은 지나간 거네요. 네. 어쨌든. 조상의 합의를 좀 빚어라. 저는 그게 또 정답이 될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 간에 해결책이 없어요, 그럼 보셨을 때 그냥 지금은. 제일 먼저 떠오른 거는 그냥 남편하고 선생님. 그게 그냥 제일 지금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 가정에. 그럼 저는 이혼이 답이 아니네요. 이혼을 한다고 해서 선생님이 편할 것 같으면은 내가 변호사까지도 소개를 해줄 거야.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그러면 저는 남편하고 조금 떨어져 사는 거는 오히려 안 좋은 것 남편분이 놔줄까요? 같아요. 아니, 조금 기러기 아빠라든가. 예를 들어서 남편분이 놔줄까요, 선생님은? 본인은 그렇다는데 제가 또 약간 마음이 내가 지금 물어보시면 그거예요. 남편분이 놔줄까요? 남편분이 행여 아 놔준다고 해서도 선생님이 편할까요? 약간 그냥 아들을 키우는 기분이라. 그래서 지금 사실은 원래는 사정상 남편은 한국에서 계속 일을 해야 되니까 기러기 아빠 본인은 오케이 일정 기간을 줬어요. 한 4, 5년까지는 저도 남편과의 관계를 떠나서 그냥 아이가 좀 거기 가서 살아 이게 좀 그런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갈 생각이었는데 생각보다 남편이 마음이 안 놓이는 거예요. 그 시기도 또 지났어요. 아, 그런 시기 네. 있었나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선생님이 지금 어쩌지를 못하는 거야. 네. 그 내가 하고 싶은 말도 그거야. 남편분이 허락을 할까요? 놔줄까요? 근데 놔준다고 해서 선생님이 가면은 편할까요? 선생님 마음이 그럼 또 불안인데 이 인간이 왜 놔주지? 어, 뭐지? 또 이러면서 또 그럴 텐데. 근데 이제 외국에 안 돼. 나가는 걸 여쭤본 거는 제가 거기서 만약에 뭔가 공부하고 직장 잡고 했을 때 저한테는 좋은 방향인지 할게 있는지. 선생님 향수병도 오지게 돋을 걸. 선생님이 지금 불안한 게 맞아요. 왜냐면 사람이 심적으로 불안하게 되면 생각은 너무 여러 갈래로 뻗치거든요. 그러면서 더 그것도 힘들어 한다. 그러면서도 자괴감이 들어요. 아, 나 이것도 안 되나? 왜 이것도 안 되지? 힘드니까. 뭣도 안 되지? 그러니까 선생님 제발 좀 탈출구를 찾아. 여러 가지 제시를 했잖아요. 그 네. 중에서 제발 뭐라도 좀 해봐. 막상 선생님 그렇게 고민만 한 지가 5년 됐을걸? 10년이에요. 아니. 10년 넘었어요. 남편이랑 뭐 녹화 막 그거 아니라. 선생님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탈출구를 찾은 게 나는 못해도 5년은 됐다 그래요. 근데 그 5년 동안 선생님이 하나도 한게 없어. 그쵸. 일단은 뭔가를 좀 움직여 봐야 그래도 선생님 답이 결정이 되고 뭔가가 보여요. 세상에 선생님 가장 똑똑한 사람이 책만 읽은 사람 아니에요. 임기응변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실행력 빠른 사람. 그쵸. 저는 그게 안 돼요. 실행력이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다 보면은 오히려 남편은 좀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남편과 제가 좀 그래서 좀 제가 좀 힘든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남들 보기엔 선생님 편하게 산다니까 남편이 척척척 다 해주는 것처럼 보여. 근데 왜 남편은 저한테만 그럴까요? 내 사람이니까 남편 입장에서.
근데 또 막상 남편분 놓고 보면 남편분도 불쌍해. 어디 가서 속 터놓고 얘기할 데도 없어, 그 사람은. 저한테 하는 것 같아요. 한 지도 얼마 안된것 같아요. 선생님 3자 입장에서 말하자면 선생님 혼자 연병 떠는 거야. 진짜. 그런 불만이 있고 그런 힘듦이 있어. 그럼 얘기한 적 있어요? 남편한테요? 응. 최근에 했죠. 그렇죠. 최근에 했는데 남편이 그거를 100% 이해할 거란 생각은 안 해요. 당연히 못하지. 그러니까 애가 아닌데. 못하는 거예요. 응. 못 하고 미안해 하죠 하는데 이제 그게 내가 선생님 나도 내 마음을 그러니까 100% 모르고 저도 살아. 아닐 뿐더러 뭐랄까 제가 단정 짓는 건 그런데 그 사람과 나는 이제 다른 완전 다른 부류의 굳이 유형을 따지자면 다른 유형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안될 선생님 것 같아요. 같은 무리의 사람들끼리에서도 왕따는 존재해. 이해 못해. 근데 너와 내가 다르고 너와 내가 다 다른데 어떻게 내가 내 자신도 이해를 못하고 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남이 나를 이해해 주길 바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남한테 이해받고 싶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살았거든요. 요즘에는 좀왜 나만 이해를 해줘야 되지? 안 해도 돼. 내가 그랬잖아. 이기주의가 좀 되라고. 근데 이기주의처럼 산다며.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기주의는 남을 이해하지 않아. 내 감정에 충실하고 내 감성에 충실할 뿐이지. 저도 사실 그렇게 되고 싶죠. 하세요. 못할 거 없어. 착한 콤플렉스 치워요, 선생님. 인생은 선생님 어차피 전혀 미친년이다 소리 듣거든요. 남들한테. 그럴 바에 그냥 진짜 미친년이 되면 돼요. 그럼 오히려 미친년 소리 못 해. 어, 저 사람 되게 멋있다. 자기 할말다 하네. 이렇게 바뀌어. 그럼 뭐를 제가 해낼 수 있는 뭔가는 있는지 그것도 가장 중요한 건 궁금해요. 선생님 먼저 변해요. 내 스스로가 가장 가성비로 할수 있는 게내 마음을 내가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뭐 아무것도 할 힘이 없는데 뭘 어떻게 하려고 그래? 선생님, 제 친구가 정신과 전문의거든요. 네. 내가 소개를 좀 해줄게. 가서 약좀 먹어. 선생님은 약을 먹어야 돼. 필요해 보여. 현대 의학이, 선생님. 이게 귀신병이 아니야. 필요하죠. 그거 먹는다고 요즘 손가락질 받는 시대 아니거든요. 우리 세대 땐 그런 게 있잖아. 그런 데 간다고 아, 그런 약을 먹어. 저도 그거를 꺼리는 그건 아닌데, 이렇다 저렇다 보니까. 좀 가서 선생님 약 처방도 받고 약의 힘을 빌어서 선생님 좀 움직임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그 조상은 합의가 되나요? 구슬해야죠. 그러니까 합의가 그러면 네. 되나요? 합의가 들죠. 충분히 안될거 저는 하라 소리는 안 해요. 그게 근데 이제 뭐 그게 대대로 영향이 있나요? 만약에 저게 되면 그거는 모르죠. 그 윗대를 보고 그 윗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선생님의 윗대라고 해봤자 뭐 시엄마 시아버지일 아니 텐데 이제 만약에 아 근데 이제 그분이 반대를 하는 건 저랑 결혼 아닌가요? 그 윗대도 반대를 했을 수가 있지. 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거는 알수 물어보시는 없는 취지가 그거잖아요. 그 우리 말고도 다른 데도 영향이 있을 수 있냐. 그거는 그 가정을 봐야죠. 근데 지금 내 현재 상태에선 나는 선생님과 남편분만 본다고 말씀을 했을 때 드렸고, 이 가정에서 문제가 되는 조상적인 부분은 그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